정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에게 배고픔이란 더 좋은 것들을 채우기 위한 기분 좋은 기다림입니다. 채울 때보다 비울 때 그 소리가 더 맑고 오래가듯이 우리 몸도 비울 때 더 건강하고 긴 생명의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최근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과학계의 화두입니다. 일본 가나자와 의과대학의 코야 다이스케 박사. 그는 적게 먹는 것이 건강과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40% 칼로리 제한군의 비만 당뇨병 모델 라트ですね. 네. こちらが好きに食べてるラットですけども、全然大きさも違いますし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두 그룹. 속은 더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두 쥐의 내부 장기를 비교해 본 결과 노화의 속도가 확연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 단서는 시르투인이라는 장수 유전자에 있습니다. 와카이 마우스도 24개월의 마우스ですけども, 스킨 食べてると 사치윈은 これだけ 減少します. 同じように 加齢 마우스でも カロリー 制限すると 若い 3ヶ月の マウスと 変わりがないほど 사치윈의 発現量は 老化によって 低下が 防がれると いうようなことが分かりました. 시르투인이란 노화로 인한 손상을 막아 질병을 억제하는 유전자 그룹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활성화될수록 노화가 늦춰져 수명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本当に 칼로리 제한も 효과가 あるんですけども 我々は日々の日常の生活の中で 空腹を 感じると いうのが やはりそのサーチュインを活性化する NAD が 増えるという点から なるべく空腹時間が長いというのが我々にとっても望ましいのかもしれません. 공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또 다른 학자, 일본 의과대학의 오타 시게오 박사입니다. 그는 공복 시간이 길수록 우리 몸에선 노화를 막는 다양한 기능들이 깨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중 하나가 미토콘드리아인데요. 미토콘드리아は体の中のエネルギーを作っている機関なんです. じゃあ空腹を感じると一つは長寿遺伝子がスイッチオンになります。そのスイッチオンすることによってミトコンドリアを増やせという命令系が動き出します. 즉,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장수 유전자 시르투인이 활성화되고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나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더 건강하고 오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空腹を感じることによって代謝系が変わります。お腹がいっぱいの時にはグルコースあるいは日本語でブドウ糖と言いますが、その糖を使ったエネルギー系を使っていますが、お腹が空くと今度脂肪を使った代謝に変わります。そこで内臓脂肪や体脂肪が少なくなるということで健康にプラスになります。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당장 시급한 건 장수보다는 살을 빼는 겁니다. 부산에서 한의원을 하는 김승 원장. 그는 3년 전부터 살을 빼기 위해 하루 한 끼만 먹고 있습니다. 일단 살이 찌니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요. 당뇨, 고혈압 이런 게 딱 나타나가지고 처음에 2005년도인가 제가 93kg가 나갔었거든요. 95kg까지 나갔어요. 운동도 해보고 먹는 양을 줄여도 봤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못 가 포기하고 다시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이 반복됐던 거죠. 저도 저 사진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지금보다 무려 20kg이 더 나갔었다고 하는데요. 저 되게 저래 살았을까. 옛날에는 쉽게 얘기했어요. 짧게 먹고 야채 만찬 많이 들고 골고루 드세요. 말은 참 쉽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상황에 처해보니까 내가 그러지가 않았던 거예요. 결국 끼니를 줄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는데요.
횟수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기름진 음식도 끊었습니다.